제가 3월 15일 전에는 체중이 90.7kg가 나갔습니다. 혈압은 167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손 떨림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엄지 손가락이 이게 보면 계속 이렇게 떨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눈이 이게 안경을 안 쓰고는 책을 못 봤어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여기 가슴이 이제 자꾸 아팠는데 이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하면 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뼈의 근육하고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 약을 계속 잘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2주 후에도 이게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 디톡스 그거를 하면서 여기 아픈 증상도 없어지고 손 떨림 현상도 없어지고 눈도 밝아지고 체중도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한 7, 8kg 여기서 빼고 집에 가서 똑같이 5일 동안 디톡스를 두 번 했어요. 두 번 하니까 최저점까지 내려가는 게 73.8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막 한 18kg 가까이 빠진 거죠. 제가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전에 직업이 뭐였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쇠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콘크리트 작업 같은 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동 공구를 많이 만지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그런 거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 와서 디톡스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손 떨림 현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성인 남자들이 보통 취하는 하루의 그 열량이 얼마인가 하면 2000칼로리입니다. 2000칼로리인데 여기서 900칼로리만 효소로 먹고 1100칼로리를 부족하게 저거 하는 거예요. 덜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 이 오토파지 저게 켜져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을 잡아먹는 그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한번 그걸 경험을 했고요. 제 아픈 부분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게 경험이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디톡스를 한 이후에 식사를 좀 조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치 이게 굶다가 뭘 먹어야 되는 것처럼 뭐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내가 여기서 디톡스 끝난 분들을 보니까 많이 떠가지고 와요.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게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살이 빠지고 나서 제가 견디기 힘든 게 뭔가 하면 살이 말이에요. 배에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몸에 얼굴, 목, 뭐 이런 팔다리 이런 데서 다 빠져나가는데 한 2주 동안에 이 엉덩이가 베개가지고 살이 딱 빠져나가니까 이 엉덩이가 베개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왜 이렇게 아프냐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살이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생활 습관을 고친 거예요. 100번 씹으라. 현미밥을 저도 여태까지 먹어왔잖아요. 근데 100번 씹지 않았거든요. 저는 5분 이내에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5분 이내에 식사를 하니까 이게 뇌에서 인지하기 전에 그냥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 배부르다 그러면 뭐 효과가 없잖아요. 제가 원래 직업이 뭐 열쇠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거의 뭐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씹는 운동이 첫째 안 됐고 잠자는 것도 10시 이전에 자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10시에 무조건 자라. 그래서 10시에 무조건 잤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반드시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3월 15일 날 여기 와서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많이 걸을 때는 2만 8천 보 정도까지 걸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디톡스 할 때에도 제가 여기에 울산 바위를 올라갔었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이 걷는 것 하나만으로 오는 그 유익이 많더라고요. 이 뭐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국민들한테 저선 귀뢰에서 그런 운동을 한번 좀 면장님하고 펴보려고 그래요. 운동을 여기 하는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띄는데 귀뢰면에서 한번 면민들이 걷기 운동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번 좀 드리려고 그래요.